폭스바겐 신형 제타 1.4 TSI가 국내 인증을 마쳤다. 에너지 공단에 따르면 신형 제타 1.4 TSI는 4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돼 최고 출력 150마력, 복합연비 13.7을 인증받았다. 북미 가격은 약 2,280만원부터며 하반기 국내 출시된다. 신형 제타 1 TSI는 1.4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돼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25kgm 성능을 발휘한다. 복합 연비는 전륜 구동 17인치 2555W 기준 13.7도심 12.1 고속도로 16.4다. 연료 탱크 용량은 50다. 신형 제타의 차체 크기는 전장 4,701mm, 전폭 1,798mm, 전고 1,458mm, 휠베이스 2,684mm다. 휠베이스가 기존 대비 32mm 길어졌다. 전면부는 폭스바겐의 새로운 패밀리룩이 적용돼 그릴과 헤드램프의 일체감이 강조됐다. 헤드램프에는 C형 상위 주간 주행 등이 포함됐다. 직면부는 전륜 구동, FF, 임에도 프론트 오버행은 줄이고 리어 오버행은 늘려 안정적인 프로포션을 확보했다. 후면부는 기존 제타 고유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커진 차체를 바탕으로 실내 공간이 확대됐다. 트렁크 용량은 510로 중형차 수준이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이다. 센터 페시아 터치 디스플레이와 각종 버튼들이 운전자를 향해 기울어졌다. 계기판은 전자식으로 상위 트림에서 기본 제공된다. 또한 10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돼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한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는 제타 가솔린에 이어 소형 SUV 트록 2021년 상반기에는 7인승 대형 SUV 테라몬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테라몬트는 역대 폭스바겐 SUV 중 가장 크다. 또한 제타 외에 신형 파사트 GT 디젤을 국내 출시해 세단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